캐리툰 오늘은 제 친구 유리가 죽음의 다이어트를 한 얘기를 해드릴게요. 와 진짜 예쁘다. 어떻게 이렇게 날씬하지? 그러게. 방송 카메라에서 이 정도면 실제로는 더 말랐을걸? 어? 이거 레드핑크 아니야? 응 진짜 너무 예쁘지. 맞아 난 솔미가 좋더라. 어 그치 나도 솔미가 제일 예쁘더라. 아 나도 다이어트나 해볼까? 유리는 그 말을 듣고 다이어트를 시작했대요. 운동은 하기 귀찮은데. 아! 그럼 그냥 덜 먹으면 되잖아. 유리야, 너 그것밖에 안 먹는 거야? 아침에 많이 먹었더니 배부르네. 응? 유리야, 너 밥 안 먹어? 나 오늘은 입맛이 없어서. 아니, 제가?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유리야, 너 아침도 안 먹니? 오늘부터 아침 안 먹을 거야. 그렇게 일주일 뒤. 어제 그거 봤어? 얘들아, 안녕. 유리야, 너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? 응? 나 좀 마른 것 같아? 원래도 날씬했는데 무슨 일 있어? 아니, 지금 다이어트 중이거든. 뭐? 더는 잘 안 빠지네. 이젠 아침도 굶는데. 이제부터 밥은 금지야. 배고파. 뭐라도 좀 먹을까? 아니야, 참자. 아, 유리야, 너 머리가! 영양 부족으로 유리의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고. 유리야, 집에 가자. 뭐야, 왜 이렇게 어지럽지? 유리야! 결국엔 쓰러지기도 했죠. 하지만 아직도 너무 뚱뚱하잖아. 방학 동안 더 빼야겠어. 유리의 다이어트 강박증은 더 심해졌고. 아, 점심 먹을 시간이네. 잘 먹겠습니다. 휴, 잘 먹었습니다. 급기야, 밥을 끊고 하루에 사탕 하나로 버텼대요. 그렇게 방학이 끝나고 개학날이 되었죠. 우와, 이젠 양말이 헐렁해. 드디어 날씬해졌어. 우와, 유리야, 너 정말 예뻐졌다. 연예인 같아. 유리야, 네가 이렇게 예쁜 줄 몰랐어. 우리 사귈래? 까! 학교 다녀오겠습니다. 얘들아. 응? 안녕. 에? 유리야, 너 몸이. 유리야, 너 많이 변했다. 정말? 응, 너 그거 닮았어. 그거라면 레드핑크 솔미? 아니면 모델? 막대 사탕. 뭐라고? 유리는 잠깐 넋이나가 있더니 막대 사탕. 유리야. 응? 이건 왜? 너 요즘 밥도 잘 안 먹고 걱정돼서. 난 너 먹을 때 되게 귀엽던데. 귀엽다고? 그 이후 다이어트를 포기하고 예전처럼 밥을 먹기 시작했죠.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유리는 전보다 더 행복한가 봐요. 역시 사람은 먹는 재미가 제일이지. 휴, 다이어트를 그만둬서 다행이에요. 뭐든 과한 건 좋지 않다잖아요.